It's time to do the review 5.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뷰 4 이어서 리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1단원에서 13단원까지 여러분의 복습 시간입니다. 자, 우리 A부터 한번 볼까요? 교과서 120페이지 준비해 주실게요. 자, 우리는 출발해서 말판 놀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복습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소개하기 어떻게 소개할까요? Hello, I'm Mino. 네, 안녕. 나는 민호야. Hello, I'm Mino.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네, Hello, I'm 누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 말하기 어떻게 할까요? Can이 들어갈 것 같아. Can. I can jump. 난 점프할 수 있어. I can jump. 자, 나는 먹을 수 있어. 어떻게 할까요? I can eat. 나는 춤출 수 있어. I can dance. 나 노래할 수 있어. I can sing. 자, 세 번째, 제안하고 대답하기. 자, 친구와의 대화 같아요. 춤을 추고 있어요. Let's dance. Okay. 네, 뭐뭐 하자. Let's. 자, okay, let's dance. 춤추자. Okay. 좋다고 말하는 것 같죠? 자, 세 번째, 좋아하는 거 말하기. Like가 들어가겠죠? I like 삐리리. I like salad. 네, 여러분 샐러드 좋아하시나요? Do you like salad? 난 샐러드 좋아해요. I like salad. 자, 나는 김치를 좋아해요. 어떻게 할까요? I like 김치. 자, 한번 볼까요? 자, 다섯 번째, 색깔 묻고 답하기. 자, 어떻게 할까요? 컬러. 컬러가 힌트겠죠? What color is it? It's black. 네, 무슨 컬러이니? What color is it? 자, 이것은 무슨 컬러이니? 이것은 검정이에요. It's a black. 자, 그러면 노란색이면 어떻게 할까요? It's yellow. 자, 그러면 보라색을 뭐라고 할까요? It's purple. 자, 다섯 번째, 동물의 수를 묻고 답하기 어떻게 할까? How many 삐리리 가겠습니다. How many 동물 뭐가 될까요? One pig가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five 되겠네요. How many pigs? Five pigs.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How many pigs? Five pigs. 자, 그러면 일곱 마리 돼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곱 마리, seven pigs. 자, 기원하기 볼게요. 엄마가 뭔가 다녀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Have a good time. 네, 즐거운 시간 보내. Have a good time. 자, 이번에 경고하는 건데, 남학생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버네너 껍질이 있어요. 미끄러지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W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나요? Watch out! Watch out! 조심해! Watch out!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자, 안부 묻고 답하기, 안부 묻고, How 삐리리 가겠습니다. How are you? I'm great. 네, how are you? 일상적으로 물어보는 거. 잘 지내? 안녕? How are you? I'm good. Thanks. 이렇게 하고 상대방에게 항상 질문해야죠. How are you? 어떤 물건인지 묻고 답하기. 자, 이거 뭐야? What's this? 뭐, it's a pencil. What's that? 멀리 있는 거. 어떻게 대답할까요? What's this? It's a pencil. 네, 가까이 있는 거 this가 되죠. What's this?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what's this? 이거는 연필이야. It's a pencil. 이게 만약에 모자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It's a cap. 자, 이거 컵이에요. 그럼 뭐야? It's a cup. 네, 잘하셨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답하기 어떻게 할까요? Do you have a 물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have any crayons? Yes, I do. 네, do you have any crayons? 어떤 크레용이라도 있니? Yes, I do. 나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 you have any crayons? Yes, I do. 네, 있으면 yes, I do. 없으면 no, I don'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너 지우개 있니? Do you have any eraser? 없어요. No, I don't. 있어요? Yes, I do. 자, 할 수 있는 것을 묻고 답하는 거 can you 삐리리 가면 될 것 같아요. Can you swim? Yes, I can. 네, can you로 질문했죠? 수영할 수 있어? Can you swim? 저 여학생 할 수 있어? Yes, I can. 할 수 없어요? No,
I can't. 자, 할 수 있어요? Can you? 자, 너 걸을 수 있니? 다리를 다쳤어요, 친구가. 너 걸을 수 있겠니? Can you walk? 여자친구가 말해요. 걸을 수 있어요? Yes, I can. 할 수 있어요. 자, 감사하고 대답하기 어떻게 할까요? Thank you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Thank you. You're welcome. 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Thank you 하면 여러분이 You're welcome 가겠습니다. Thank you. 네, You're welcome 하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식 묻고 답하기 가볼까요? 자, Do you like 비리리 갈 것 같은데요? 14 가볼까요? Listen. Do you like kiwis? Yes, I do. 네, 여학생 키위를 좋아하네요. 자, 남학생 질문합니다. Do you like kiwis? 너 키위 좋아해? Yes, I do. 자, 너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No, I don't. 자, 날씨 묻고 답하기. 자, 우리 13단원에 나왔네요. 자,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It's snowing. 자, 눈이 오고 있어요. 거기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It's snowing. 눈이 오고 있어요. 자, 비가 오고 있어요. 뭐야? How's the weather? It's raining. 자, 16번 가면 물건의 크기, 사이즈가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16, ready, go. It's big. 자, 큰 거, big. 작은 거, small 가겠습니다. 큰 책이죠? It's a big. 자, 우리 작은 거 한번 묘사해 볼까요? It's a small. 자, 지시하고 이에 답하는 거, 지시하는 거, 명령문 나왔었죠? 앉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Sit down. 자, 어떻게 대답했나요? 들어볼까요? Listen. Sit down, please. Okay. 네, sit down, please. 자, sit down. 앉아라. Please 붙이면 부탁하는 거죠. Sit down, please. 앉아주세요. Yes, please. Okay. 자, 앉는 거죠. 자, 금지하고 이에 답하기 어떻게 할까요?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지지 마라. Don't 삐리리. 자, don't touch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Don't touch, please. Okay. 네. Sorry. Don't touch, please. 자, 만지지 말아주세요. 자, 도자기를 만지고 있어요. 미안해요. Okay, I'm sorry. 미안해요. 죄송해요. 자, 나이 묻는 거 어떻게 할까요? How old are you? 자, 여기 남학생 6살이래요. 어떻게 대답할까요? How old are you? I'm 6 years old. 네, 여러분, 나이는 기본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How old are you? 자, 여러분의 나이 넣어서 해볼까요? I'm 10살, 10 years old. 자, 나는 9살이에요. I'm 9 years old. 자, 내 동생 3살이에요. 어떻게 해요? 동생의 입장에서 I'm 3 years old. 자, 헤어질 때 인사하기 어떻게 할까요? 정말 쉬운 단어죠? See you. See you. 안녕. See you. 또 보자. 안녕. See you again. 해도 되고 See you. 안녕. Goodbye. 이런 뜻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말판 놀이를 쭉 통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도착하면서 리뷰를 가봤습니다. 우리 대본을 보면서 같이 한번 리뷰해 볼게요. Hello, I'm Mino.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Hello, I'm Mino. 안녕, 나는 미노야. 소개할 때 하죠. 자, can jump. 나는 점프 할 수 있어. I can jump. 자, 다 같이 해볼까요? I can jump. Okay, very good. 뭐뭐 하자, 어떻게 하자. 춤추자. Let's dance. Let's dance. Okay.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9번. 어떻게 지내? 안녕, 잘 지내? 뭐 이런 뜻인데 안부를 묻는 거죠. 어때? How are you? I'm great. 나 좋아. 자, 물건을 물어볼 때 이거 뭐야? What's this? 자, 이거 뭐야? 이거 연필이야. It's a pencil. 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니? 어떻게 할까요? Do you have a 삐리리? Do you have any crayons? 자, 한 번 더 가볼게요. Do you have any crayons? 자, do you have any crayons? 너 크레용 갖고 있니? 나 있어요. Yes, I do. Yes, I do. 자, can 가겠습니다.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Yes, I can. 자, 그 다음에 우리 thank you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Thank you.
고마워요. 천만에요. 별거 아니에요. You're welcome. 자, you're welcome. 자,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 어떻게 질문했죠? Do you like? Do you like kiwis? Yes, I do. 네, 좋아한다. Yes, I do. 싫어한다. No, I don't. 자, 날씨 볼까요? 날씨 어때요? How's the weather? 눈이 오고 있어요. It's snowing. 네, snowing 됐네요. 자, 우리 그러면 18번 보겠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Don't touch, please. Don't touch, please. 네, don't touch, please. 자, 너 몇 살이에요?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나 6살이에요. 9살이에요. I'm 6 years old. 자, 9살이 어떻게 하죠? I'm 9 years old. 자, 여러분 몇 살인가요? How old are you? I'm 10 years old.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헤어질 때. See you. See you. 네, 집에 가는 길이 아주 즐거운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네, 여러분 121페이지 볼까요? 보물섬 탐험 말판놀이 해봅시다. 자, 우리는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리뷰, 전체 리뷰 한번 가볼게요. 자, 출발점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색깔에 알맞은 낱말에 공표하시오. 자, 무슨 컬러일까요? What color is it? Blue, red. 자, 정답은 blue. 네, 정답입니다. 여러분 맞추셨나요? 자, 두 번째. 같은 첫소리 알파벳 소문자 쓰기. 자, 이거 뭘까요? dance. 자, 여기는 dog 이렇게 되네요. 알파벳 D 되겠습니다. 정답. 자, 세 번째. 낱말을 읽고 해당 물건 짝에게 보여주기. 우리는 요긴 짝이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건 무엇이죠? What's this? It's a pencil. 펜슬은 무엇이죠? 네, 여러분의 연필을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낱말을 읽고 알맞은 그림에 영표하시오. 자, touch가 뭐였죠? touch, 만지다. 자, 여기는 들어가다, enter. 만지다, touch. 정답, touch. 네, 맞았네요. 자, 낱말을 읽고 해당 동작을 해보세요. jump, jump. jump가 뭐죠? 네, 위로 뛰는 행동이죠. 자, 여러분, jump. 자, 이번에 주어진 숫자만큼 초에 색칠하기 8. 자, 8이 몇 개일까요? 자, 8개인데요. 8개 색칠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6, 7, 8. 전 선생님은 8개를 했어요. 정답. 네, 8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자, 7과 첫 소리가 같은 그림에 영표하고 따라 쓰세요. 자, 7이 뭘까요? 7. 자, 요거는 뭐죠? cap. 여기는 네, salad가 되는데 같은 소리에 뭐가 될까요? seven, salad. 자, salad가 맞네요. 자, 스펠링 가볼까요? s-e-v-e-n 되겠습니다. 정답. 네, 요거는 cap, c로 시작하고요. salad, s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 낱말에 알맞은 낱말에 공표하고 쓰기. 자, 구름이 많이 꼈어요. cloudy. raining. 자, 어떤 거죠? 네, 정답 cloudy. 같이 불러볼까요? C L O U D Y Y 꼬리 내려주세요. 네, 정답. 자,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 낱말 읽고 알맞은 색을 칠하기 yellow. 자, yellow가 무슨 색일까요? 네,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yellow. 자, 첫 번째 뭐였죠? 이것은 네, red가 되겠네요. 자, 이 컬러 무엇일까요? blue, green 되겠습니다. 자, 정답, yellow. 같은 첫 소리 알파벳 소문자 쓰기. 자, touch, ten. touch, ten. 자, 알파벳 T 되겠네요. 자, 낱말을 읽고 해당 물건을 보여주세요. 자, 무엇일까요? book.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책이 되겠습니다. 책, book. 자, 이번에 낱말을 읽고 알맞은 그림에 공표하시오. 자, push. push가 뭐였죠? 미는 거였어요. 자, 먹다, eat. push, 밀다. 정답, push. 자, push.
자, 낱말을 읽고 해당 동작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데요. 자, dance. 자, dance. dance가 뭐였죠? 네, 춤 한번 춰볼까요? 자, 해당하는 낱말을 숫자로 써보세요. 7. 자, 숫자로 7 뭐였죠? 네, 정답은 바로 네, 7 되겠습니다. 7. 자, 이번에 여기 연필에 연필과 같은 첫 소리가 같은 것에 공표하고 따라 쓰세요. 자, pencil, P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pizza. 자, 두 번째, raining, raining, R, pizza, pizza, P로 시작합니다. 정답, pizza. 자, pencil 한번 써볼까요? P-E-N-C-I-L. 자, P 아래로 내려주시고 L은 길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이 알맞은 낱말을 낱말에 공표하고 써보세요. 자, 태양이야. 태양이 날씨가 맑아요. sunny, snowing, 눈이 오고 있어요. 맑은 날씨 어떤 거? sunny 되겠습니다. s-u-n, sunny죠. n, y, y, 꼬리 내려주세요. sunny.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오늘 리뷰 말판 게임은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단에서 13단어 리뷰했는데 어떠셨나요? 내가 쉽게 나왔다면 정말 기억을 잘 하시는 거고, 혹시 어려웠다 하는 친구는 어려운 부분 열어서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Good job, everyone. See you next time. Bye!